딸이랑 결혼시킨 것도 모자라 아내와 남편 모두를 살해한 이 남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고 뒤이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내연녀까지 살해한 파렴치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우선 이게 실화라고요. 네. 2001년에 있었던 끔찍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친구 동생이 아니라 옛 직장 선배가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살인죄 적용됐고요. 사형 판결을 받고 현재까지도 수감 중입니다. 참고로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수감 중인 사형수는 모두 59명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25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중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 사형이 뭐 징역형이나 벌금형 어떠한 형벌보다도 가장 크게 경각심을 울리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사형제는 찬성하고 반대하는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과 2010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합헌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그 사형제의 유지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정당한 응보를 할 수가 있고 재범의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형제를 유지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2022년 현재에도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